안녕하세요. 핑크캡스 사미입니다. 오늘은 주세요. 오늘은 비밀의 가방을 가지고 놀아올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먼저 앞에는 그림이 있고요. 비밀번호를 눌러올게요. 먼저 상자 안에는 책이 있고요. 그리고 읽기 읽는 그 종이가 있고요. 스탬프 6개가 있고요. 그리고 스탬프에 찍는 가장이 있고요. 두 가지 도장을 찍는 종이가 있고요. 그리고 펜을 꽂아서 뭐 그리는 거 안 보일 때 이걸 눌러서 키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글씨 쓰는 거예요.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. 그러면 그리고 1도 이렇게 쓸 거지? 마지막 글로 짠! 비밀 비빌의 자연 가방이 들어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비닐번호 누르고 이 재료들을 어디 한번 찾아 넣어볼게요. 누가 볼지 몰라. 도장부터 이어서 제자리에 넣어볼게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고 놀아볼게요. 고! 고! 여러분, 오늘은 더운 날씨에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이 장난감은 재현의 비밀 장난감입니다. 그러면 먼저 비밀번호를 눌러볼게요. 여기 안에는 도장이 있고요, 종이가 있고요, 책이 있고요, 여기 읽은 종이가 있고요, 그리고 펜 꽂는 게 있고요,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글씨 쓰는 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고요, 종이도 있고요. 감독님이 도와드릴게요. 이걸 일단 하나씩 찍어봐야 하겠죠? 먼저 찍어볼게요. 저는요, 여기에서는 하트 모양도 있고요, 곰돌이 모양도 있고요, 토끼 모양도 있고요, 그리고 또 비밀의 자연 아미가 들어있고요. 케이크 모양이 들어있고요.
리본 모양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 중에서 저는요, 비밀의 자연 아미. 아미를 어디 한번 도장을 찍어볼게요. 먼저 도장을 찍은 다음에 상태에서 톡 찍어줄게요. 그리고 또 토끼. 토끼가 제일 좋아요. 토끼를 해서 찍어줄게요. 나머지도 다 제자리에 칙칙 찍어서 제자리에 놔줄게요. 세빈아, 내가 기침이 많아서 내가 기침이 심한데 어디 내가 집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잠깐 머무를 수 있니 너희 집에? 당연하지. 그래, 그러면 집에 들어갈게. 어? 우와, 이건 뭐야? 이거는 자연 비밀을 님이라고 해. 오, 신기한데? 야, 그럼, 나도 한번 도장 찍어볼래. 그러면 여기 서 있어봐. 먼저 체리하고 꽃하고. 이거 봐. 오, 신기한데? 그러면 어디 한번 여기 책을 펴서 그냥 도장을 찍어보자. 그래. 니는 아니 도장이 좋아 아니면 나는 이 여섯 개 중에서 골라볼게. 알았어. 나는 이거랑 내 생일이니까 이거랑 이 하트 이 세 개 찍어볼게. 그리고 나는 생일은 이거 생일 케이크는 일단 그거 생일 케이크는 일단 초록색? 빨간색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초록색으로 할게. 알았어. 어디다 찍으면 돼?
여기 트랙 두 번째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여기에다가 찍으면 돼, 알았지? 해볼게. 자. 와, 신기하다. 자, 여기에 이렇게 해. 이것도. 감기가 좀 심해서 나 이만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고마워. 어, 안녕. 고마워. 진짜로 안녕! 그리고 저 돌고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저 감독님입니다. 다들 감사합니다. 안녕!